이렇게 동영상을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제가 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저를 초대해 주신 KC팩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아주 힘드시죠? 우선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싶냐면 힘내세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영어로 할게요. As some of you know, I've written about the election fraud in South Korea. 여러분들 중 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글을 써왔습니다. 이 이슈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것은 한국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화국에서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을 잠시 선출직 대표들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과정이 바로 선거 과정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결과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권자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게 되면 정부 자체의 대표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 공식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의 DP라고 하는데요. 그 당과 위성정당의 공식 결과가 180석 확보였습니다. 충격적이죠. 고든창께서도 이미 그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300명 중에 180명은 60%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지 않고도 사실상 원하는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Let me begin with Professor 가장 먼저 월터 미베인 교수님의 연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죠? 미베인 교수님이 선거 데이터 통계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전 세계 많은 선거에 사용했던 이포렌식 모델을 사용한 분석입니다. 이 이포렌식 모델은 미베인 교수님께서 전 세계 여러 선거에 대해서 이미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선거의 경우 이 포렌식 모델을 사용한 통계 분석에서는 141만 8,079표가 부정한 표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100만 표 이상이 부정한 표였다는 것이죠. 106만 표 정도는 조작이 된 것이고 36만 표는 다른 후보들로부터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또 이 미베인 교수님의 모델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부정하게 당선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부정하게 당선된 당이 미래통합당이었다라는 것도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도 투표 수가 더 많았다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선거를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통틀어서 단 한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한국 전체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습니다. 부여시였는데 투표소를 감시하면서 경비를 한 시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감시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검표를 요구했고 개표기를 재시작하였고 리세팅을 해서 투표가 재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개표했을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80표를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80표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런데
재검표 후에는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미래통합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170표 그리고 민주당이 159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었죠. 그런데 총 투표 수도 달랐습니다. 당초 총계는 260명이었는데 재검표 후에 총계가 329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Draw your attention to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투표소의 개표기 시스템을 보여주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계에 보면 기계에서 나오는데 보면 뒤쪽에 네 개의 열린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개표기예요. 그리고 USB 마우스가 USB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에. 이게 굉장히 정말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킹 장치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USB 포트 연결하게 되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이죠. 몇 초 만에 컴퓨터를 장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USB 포트를 사용한 해킹 장치입니다. 그래서 해킹 장치는 마우스처럼 보일 수도 있고 썸드라이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전화 케이블이나 키보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취약한 보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이죠. 다음 질문이 그러면 생기겠죠. 그럼 투표 개표기에 통신 기능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투표용지 개수기에 통신 기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 개표기의 비디오를 보게 되면 보셨다시피 그 시스템에서 소비자용 노트북으로 보이는 두 대의 기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프린터도 있었습니다. 그 소비자용 노트북처럼 보이는 그 안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이 아마 있어서 통신이 가능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자투표 조작에 있어서 큰 문제는 인간의 눈으로는 쉽게 관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전혀 관찰할 수 없기도 하지요. 그래서 투명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요. 선관위에서는 이런 장치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도표와 도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성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중에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계들이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 네트워크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선관위에서는 투표소에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LG U+ 5G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LG U+ 5G의 문제는 바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5G 네트워크를 위해서요. 근데 그것이 이러한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지국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될 수 있고 이런 화웨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를 통해서 가게 된다면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근을 해서 조작을 하고 또 네트워크 상의 문제를 일으켜서 심각한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든창께서도 아까 이런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투표소에서는 중국 분들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또한님 소개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맥펄런즈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은 전 세계의 모든 정치계,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여러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시도가 역효과를 낳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그런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서 굳이 한국을 제외하려고 할까요? 의도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이러한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과 우려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이 투명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폐기되는
되는 대신에 여당 후보 쪽으로 개표된 표식이 없는 투표용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리빈 교수 보고서에서 나온 폐기가 되었어야 하는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개표가 여당 후보 쪽으로 된 것이죠. 리빈 교수께서 100만 표 이상의 조작된 투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들이 바로 그 중에 일부입니다. 선관위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전투표용지 보관 장소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 선관위는 보안과 합법성을 더해줄 이런 조치를 거부했을까요? 투표 전 투표용지는 적절하게 보관되고 또 감시가 되어야 하는 장소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내부의 자루에 보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투표용지들 사전투표, 우편투표용지들은 원래는 잠겨져 있는 밀봉된 용기에 있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열려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로 운반되었습니다. 정말 문제죠. 또 투표용지 자체를 봤을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투표용지 경우 제가 아까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백이 완전히 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조 방지 조치도 부족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다른 여러 행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례는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도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건 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전자적 증거를 보존하라는 요청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볼리비아 사례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볼리비아에서는 국제 사찰단이 선거 이후 단 10일 만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어났어야 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확인과 재검표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부정표가 100만 표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효를 한 다음에는 그리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다음에 새로운 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등과 같은 1년 후라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선거를 하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전자 투표기기 개표기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냐 하면 수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대만에서 했던 것처럼 수검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손으로 직접 표를 세웠습니다. 대만에서는 한 사람이 투표용지를 집어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에게 그 투표용지를 건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시민 관찰자들이 볼 수 있도록 소리내서 읽어주었습니다. 누구도 원하는 사람 또 유권자들이 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 확인해서 넘겨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이 확인한 후에 쌓아놓고 네 번째 있는 사람이 벽에 보드에다가 집게를 올렸습니다. 이런 모든 게 유튜브에 녹화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투명성입니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그 정도의 투명성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표 기기의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USB 포트를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취약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선거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행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민경욱 의원님도 계시지만 희생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비밀성에서 투명성으로 그 선관위의 문화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국민을 무시하고 범죄자처럼 처우하는 것에서 이제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문화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